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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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쪼록 지금 박수 치신 분들만 행복하게 150살까지 사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차렷 경. 아니, 아니. 박수 안 치신 분들도, 박수 안 치신 분들도 150살까지 사세요. 네. 어떻게 150살까지 사시냐면은 며느리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 150살까지 사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네. 웃자고 한 얘기고, 제가 여러분들 오래오래 사시라고, 오래오래 사시라고, 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하는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덕담 한마디 얘기해드릴게요. 덕담 한마디. 네네네. 아유, 자. 8899 금육시라. 이게 무슨 뜻이냐? 팔팔하게 99세까지 사시다가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돌아가시라 이 말씀입니다. 왜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돌아가셔야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보죠.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뭐냐? 바로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돌아가셔야 다음 날 주말이기 때문에 문상객들이 많이 옵니다. 부짓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꼭 죽고도 욕어도 먹는 분들 계시더라고. 네. 월요일 날 돌아가시거나 명절 때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축구도 욕도 먹더라고요. 참,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8899 금6시 참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돌아가시길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돌아가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소생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한 곡 더 올려봐 드릴까요? 한 곡 더 올려봐 드릴까요? 근데 어떻게 됐는 내가 앞쪽으로는 그럭저럭 대답이 나오고 박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뒤쪽 뒷동네는 박수도 안 나오고 그냥 눈만 말똥 말똥 뜨고 있어. 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일단 앞동네부터 보람이 노래 잘하라고 다 같이 박수와 함성. 뒷동네도 함성. 좋아, 아, 너무 좋아. 자, 그러면은 노래를 하긴 하는데 사실상 진짜 아무 노래나 부르면 안 됩니다. 사실상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가 따로 있고 남자가 좋아하는 노래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김영임 씨가 부른 노래 내 사랑 그대여. 네, 그거 그 노래가 참 좋더라고. 가사가 끝내줘. 제가 맛보기로 잠깐만 불러드릴게요. 네.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미쳤냐 너하고 또 살게. 내 사랑 웬수야.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아까 제가 여러분들 오래오래 사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고장이나 나버리라고 고장난 벽시계 이 노래 한번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박수도 안 나오는데 진짜 세월이 고장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이를 먹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슬픈 일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갈수록 주름살도 하나씩 늘어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주사마 한 대 딱 맞으면은 피부가 팍 팽팽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20, 30년 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마 부분을 아, 예, 사장님 아, 이런 것도 보태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어떻게 1357 좋아하시는 거 알고 3장이나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어디 가서 바람 피시더라도 절대 걸리지 마세요. 네. 서비스를 서비스 한번 해드려요. 아, 서비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20, 30년 전에는 그런 기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딱 이마 부분을 칼로 딱 쬐입니다. 칼로 쬐가지고 피부를 땡겨요. 땡겨가지고 꾸밉니다. 그래서 땡기고 꾸매고, 땡기고 꾸매고, 그래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할머니께서 무려 30년 동안 피부를 땡기고 꾸매고, 땡기고 꾸매고, 땡기고 꾸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젖꼭지가 여기부터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성분들, 우리 가슴 성형 한다고 막 그러는데, 가슴 성형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강남 있잖아,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김 박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김 박사님한테 가슴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제가 가슴이 컴플렉스인데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김 박사님이 아, 이 정도면은 뭐 수술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대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 헬스클럽 같은 데서 흔히 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병이야. 밥 먹으면서도 이러고 막 똥 싸면서도 막 이러고 걸어다닐 때도 막 이러고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보고서 딱 말을 걸었어요. 혹시 강남의 김 박사님한테 진료받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아 저도 김 박사님한테 진료받고 있거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웃겨 드리려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지어내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솔직히 제가 노래만 부르면은 솔직히 가수지 각설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장구를 치면서 한번 신나게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오늘 기쁜 날이잖아요. 자갈치 축제. 저도 이제 자갈치 축제는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우리 부산 정말 엄청나게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안사 형통하시고 스트레스 싹 풀고 가시라고 이 소생이 예, 두드리고 피고 하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노래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장구를 치면서 노래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장구 치면서 노래하는 게 트렌드가 돼가지고 장구 치면서 노래 못하면 이제 먹고 살기 힘듭니다. 각설이로.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힘들지만 열심히 한번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가느냐? 여기 계신 분들을 보니까 여기 다 신세대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조항조님의 남자라는 이유로 그 다음에 사나이 눈물 이 두 개를 엮어가지고 한번 신나게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람이 자라나고 박수와 함성! 모두가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숨고 있어도 나 역시 그런 슬픔을 간직하고 너와 있어도
한번 보태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둘이 부부세요? 아, 참, 부부시면은. 아, 또 벌써 배우신 거예요? 아, 이런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쪽 동네 누구 보고 느끼신 분 안 계세요? 네. 자, 근데. 아, 여기도.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모. 네, 아직 그 집 사시죠? 네, 네. 아, 네, 네, 왜요? 아, 휴지네. 아, 여기구나. 아, 감사합니다. 네. 아, 형님, 네. 어디 가서 바람 피시더라도 절대 걸리지 마세요. 야! 네. 아, 네, 네. 야! 왜요, 왜? 네. 아, 네. 아, 형님,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유, 참. 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아, 네. 아, 형님,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선글라스가 멋지세요. 네. 네, 혹시 뭐, 이런 거, 뭐, 없는 분들은, 뭐, 팔에 치고 있는, 뭐, 팔찌, 금팔찌, 목에 하고 있는 목, 금목걸이, 이런 거. 아, 이거 중국산 아니에요? 예? 네? 롤렉스? 롤렉스 시계. 아유, 괜히 술 드신 것 같아서 지금 술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제 술 때문에 후회하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아유, 벌써 이런 걸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몸들 빨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주식이가 바뀐 바뀌었는데요. 사실 제 직업이 거지지 제가 실제로는 못 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저 잘 살아요. 네, 네. 어? 안 믿으시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돈 벌어가지고 저기 서울에 집 두 채를 장만했습니다. 아, 무슨 집이냐면은 개집 하나, 고양이 집 하나 두 채 장만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네.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맨 쇼 한번 보여드릴까? 원맨 쇼. 백남봉 씨 막 백고동 소리도 하고 막 갈동기 소리도 내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것도 좀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도 좋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백고동 소리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몇 가지 이제 개인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도 안 나오는데 내가 미쳤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우선. 백남봉 씨가 잘하셨던 백고동 소리. 그래서 부산 분들이니까 이제, 아, 근데 솔직히 좀, 다른 동네에서는 제가 백고동 소리 좀 들려드리겠다 그러면은 좀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부산 분들이라 백고동 소리를 자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아오는 겁니다. 헬리콥터. 그리고 다음은 오토바이 소리. 350cc 오토바이였고 다음에 들려드릴 거는 경주용 오토바이 있잖아요. 경주용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타고 다니는 거 신호가 딱 바뀌면은 눈 깜짝할 사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 오토바이 보여드릴게요. 오토바이. 그리고 혹시 서울에서 여기 부산까지 2시간 반 만에 가는 열차 이름 아시는 분? KTX. 아, 잘 아시네요. 그래도 KTX의 종점이라 그런지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광양 갔다 왔거든요. 광양에서 똑같이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 만에 가는 열차 이름 아시는 분? 그랬더니 어떤 분이 딱 손 들더니 SKT 그러시더라고요. 네. SKT가 아니고
KTX. KTX는 최신형이라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 될까요? 경기증 나고 승부가 갈 뻔했어요. 네. 자, 어떻게 그래도 너무 똑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떡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고 장구를 꺼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장구 안타를 한번 올려봐드리겠습니다. 네. 노래는 안 하고 그냥 장구 난타만 올려봐 드릴게요. 네, 자 어떤 노래를 하느냐? 바로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노래로 한번 신나게 한번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신기가 있어가지고 뜨드리고 패고 해야 됩니다. 저희 팔자가 무슨 팔자냐? 이 팔자가 무당팔자, 영마살팔자, 기생팔자, 지랄팔자, 거짓팔자를 타고 나서 두드리고 좀 패고 해야만 제 몸도 안 아프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병들, 집안에 있는 우환들 제가 싹 걷어다가 부산 앞바다에다가 툭 던져놓고 가겠습니다. 박수 치신 분들만. 자 그러면 이 소생이 장군 안타 한번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앵콜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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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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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팔아라! 사실 저도 이제 다음에는 여기 북을 좀 앞으로 내주세요. 네, 저 북 두 개를 앞으로 내주시고 제가 이번에는 북장구를 칩니다. 그래서 장구만 치는 게 아니라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그러는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공연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제가 물건을 한번 팔아야 돼. 한마는 대동강? 우선 한마는 대동강 이 노래 먼저. 요즘에 이제 북한하고 요즘 관계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통일이 한치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마는 대동강 한번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진짜 옛날 노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옛날 노래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옛날 노래 들어보면은 사연이 있잖아요. 다 구구절절한 슬픈 사연과 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노래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누구 노래냐? 송대관 씨 노래. 분위기 좋고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 노래 여관방에서 만든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가사가 이렇잖아. 분위기 좋고 여관방에 무드등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네. 준비는 됐냐 됐어? 샤워하고 나왔냐 이 말이에요. 네. 느낌은 오냐 애무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가요 내가 가요 홍콩 가요 이러고 끝나잖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어디 옛날 노래 한번 더 올라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찔레꽃하고 울고 넘는 박달재. 네, 그 노래로. 네, 찔레꽃하고 울고 넘는 박달재. 이번에는 좀 디스코로 싹 말아가지고 좀 신나게 한번 불러봐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체력 대구박스 우리 경례. 저의 정
춤에 하나 죽여 신나세요? 혹시 저 아침마당에서 보신 분 계신가요? 아, 보셨구나. 그래도 한 분, 두 분. 아, 이쪽도 보셨고. 네. 저쪽 찍고서 어떻게 집에 TV도 없으신가 봐요. 아, TV 없어요? 아,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뭐 TV 없어도 다 살잖아요. 뭐 스마트폰. 그래서 TV 없어도 스마트폰은 있으시잖아. 네, 있어. 아, 다 있으세요? 아이고, 좀 떨어졌어. 아, 아침마당에 보셨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마당에 보시고. 네네네. 아침마당에 보셨어요? 반갑죠? 그럼 만원짜리 만원 좀 보세요. 농담이고. 네네. 아, 저 아침마당에 보셨냐고. 근데 봤다고 하시니까. 이분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네네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버님이 저 옆에 계시니까 시선이 아주 사장님한테 시선이 다 가버리니까 제가 이제 시선을 못 봤잖아요. 네, 네, 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참 이런 분들이 흥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뭐 나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뭐 술이 나쁜 거지 삼촌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 술은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 술은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네, 술은 적당히 9병만 드세요. 네, 그 이상 드시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네. 아, 제가 아침마당 얘기하다 말았죠. 제가 아침마당에 작년에 7월 16일, 7월 24일 2주 연속 출연을 했습니다. 박수가 안 나오네. 네, 자, 그런데 아침마당 나가고 나서부터 여기저기서 아주 그냥 같이 광고 좀 찍자, 같이 공연 좀 같이 하자 이런저런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주 큰 회사로부터 광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네. 근데 어느 회사냐면은 칫솔회사 아니고 보람상조에서 광고 문의 들어왔습니다. 아, 제 이름이 보람이잖아요. 보람이. 보람상조에서 광고 문의가 딱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제 역할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제 역할이 어떻게 돼요? 물어봤더니 그냥 관에 누워있기만 하면 된대. 얼마나 편해. 근데 관에 누우려고 딱 보니까 관이 소나무로 돼 있더라고. 소나무로 돼 있는데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누우려다가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관이 대체 무슨 관이에요? 물어봤더니 뭐 송대관이라나 어쨌다나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약속드린 바대로 이번엔 북장구 난타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맨 그 정치인들처럼 내가 뭐 어떻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거기서 뽑아주면은 그냥 나몰라라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사람들과 틀립니다. 저희는 한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분이 계시든 북장구 난타 올려보겠습니다. 네. 네. 어떤 노래를 올려드리느냐? 바로 광대라는 노래로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물건 팔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좀 처진 것 같으니까 박수 연습 한번 하고 갈게요. 박수 연습. 네. 지금 치시지 마시고. 네, 어서 오세요. 네, 이 앞쪽 자리부터 네, 차근차근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뒤에 계신 분들도 네, 앞으로 오셔가지고 자리 좀 채워주세요. 이 앞자리, 이 맨 앞자리에 있는 의자가 어디에 있었던 의자냐? 문재인 대통령님 취임식 때 썼던 의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앉아주세요. 네. 그러면은 난타 한번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이세요? 아, 이런데 오면 또 오랜만에 또 만나갖고 얘기도 나누고 그래요. 네. 자,
그럼 잠시 네,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네, 네. 빨리 착석해 주시고. 네, 네. 늦으면은 이따가 좀 있으면은 자리가 꽉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 계신 분들도 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쪽에 계신 삼촌들은 뭐 각설이 심사하러 오셨어요? 팔짱 끼고 딱 쳐다보고 계신. 아, 이제 너무 웃장한 얘기니까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네, 편하게 계세요. 네. 자, 그러면은 북장군한타 광대라는 노래. 우리 각설이들의 애원이 담긴 노래입니다. 네, 광대 다들 아시죠? 어? 네, 광대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네, 광대라는 노래로 북장군한타 한번 올려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람이 자라나고 박수와 함성! 남들이야 즐거워서 꼴꼴 웃지마 모두들 숨이 나서 숨을 쉬지마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면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원들이 싹 나와가지고 난타 단체 난타 한번 올려봐드릴게요. 네. 아, 단체 난타 올려드린다는데 박수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각설아! 그러면 다 같이 뭐라고 하지 원래? 각설아는 뭐라고 해? 아 없어요?
잘해라 뭐 이거. 잘해라 새끼야. 아, 잘해라 새끼래. 네. 박서라 그러면은 잘해라 이 새끼야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연습 한번 할게. 박서라. 누가 개새끼라고 했어? 개새끼도 하지 말고. 개새끼야. 개새끼야. 네, 저희도 인격체입니다. 네, 개새끼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새끼야 이렇게만 해주세요. 다시 한번. 박서라. 저희 단원들 잘한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노래가 마무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까지 습기다시였습니다. 횟집 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습기다시입니다. 20부터 본격적인 품바 공연 20대입니다. 뒤에 정말 쟁쟁하신 품바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계세요. 정말 가시면은 엄청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제가 뒤에 계신 품바님들 준비하실 동안 노래 한 곡 더 올려가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마당에 저와 같이 출연한 품바님입니다. 아름이 품바님이 이제 제가 노래 한 곡 끝나고 바로 이제 나옵니다. 가지 마시고 아름이 품바 공연 관람하고 그리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래 꽃길 한번 볼까? 꽃길.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을 그래도 정말 꽃길만 걸으시라고. 그래서 아프지 말고 그리고 꽃길만 걸으시라고 제가 윤수연 씨의 꽃길이라는 노래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예. 아 모르신다. 시계바늘이라 그래도 불러. 시계바늘 부를까요? 시계바늘. 그럼 박수라면 결정. 박수. 아 일단 그러면 의사를 한번 물어볼게요. 시계바늘 하라 말이야 이 새끼야. 아 그럴까요? 시계바늘 할까요? 네. 아니요. 꽃길 할까요? 네. 박수 그럼 꽃길 불러라 박수. 네. 시계바늘 불러라 박수. 아 역시 네, 제가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신유씨의 시계바늘 더 올려봐 드릴게요. 딱 보니까 신유씨 콘서트가 이제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네.